조선노동당 출판사와 만수대 창작사에서 당의 허소를 높이 받들고 평양시 소포지구 세골리건설에 떨쳐나선 청년전이들을 새로운 기족과 위훈 창조이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손전화들을 새로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손전화, 청년들이요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이 충성으로 보답하자에는 우리 국가의 위상과 비약적인 발전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게 될 세고리 건설을 통째로 맡겨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 깊이 새기안고 수도평양의 북쪽 관문이 사회주의 발전과 미래의 상징물을 보란듯이 떠올리려는 온 나라 청년들의 드높은 혁명적 기계와 열정이 세차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당중앙의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충성의 대격전장에서 백두산 용 청년정신을 더욱 분출시켜 나갈 청년건설자들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손전하 평양시 세거리건설에서 용 청년의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자 평양시 세거리건설에서 백두산 용 청년정신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자에 반영되있습니다 당의 부름이 피 끓는 심장으로 화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 주체조선의 심장인 수도 평양이 인민의 리상고리를 훌륭히 일떠세우고 경이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려는 청년 전이들의 충성의 열도가 빚긴선전나 평양시 살고리 건설을 제기일의 최상의 수준으로 완공하자도 있습니다. 새로 창작된 손전화들은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건설혁명에서 애국 청년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할 청년 존이들의 협력열, 투쟁열을 더욱 거저시킬 것입니다.